1400년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고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이방원은 결국 형님이었던 정종에게 선의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민씨는 정비가 되어 조선 여인 중 정점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민씨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김씨가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마니! 서방님이 어떻게 여기에? 뭔가 수상자가 당신 뒤를 밟았어. 헌데!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다니! 괜찮냐? 정녕, 그녀를 포기 못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소. 그럼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약속? 일단 왕위에 오르세요. 그리고 중전의 자리는 제 것입니다. 민 씨는 이방원의 사랑을 인정해주면서 자신과 가문이 바란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다. 지금은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니 행복하겠지. 헌데 전하께서 앞으로도 너만의 사랑할까? 난 사랑을 받지 못해도 중전의 자리에 앉았으니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나인게야. 기록에 따르면 태종은 이후 10명의 후궁을 더 두었는데, 혹 이것은 태종이 민씨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을까?